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분 작가의 두 편의 작품을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여선 작가의 은반지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이해숙 작가의 예감이라는 작품입니다. 지난번에 들려드린 황혼의 이야기에 대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원래 황혼의 이야기에는 세 편의 작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두 편의 작품만 읽어드렸는데요. 읽어드리지 못했던 작품이 오늘 읽어드릴 예감입니다. 이 작품은 이해숙 작가가 다른 작품집에 예감이란 제목으로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읽어드리기에 너무 짧은 작품이라서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권여선 작가의 은반지와 함께 황혼의 이야기라는 테마로 묶어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전에 읽어드렸던 황혼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다면 나중에라도 꼭 들어봐 주세요. 오늘은 이 작품들을 잘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 클릭 먼저 부탁드리고요.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파피루스가 읽어주는 소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은반지 권여선. 오 여사가 요양소에 있는 심 여사를 꼭 한번 만나러 가봐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일요일에 두 딸과 통화를 한 후였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인지도 몰랐다. 아무튼 그날 하루 동안 오 여사는 두 딸과 번차례로 긴 통화를 했다. 일요일 오전 11시 반에 전화를 걸어온 것은 작은 딸이었다. 점심 먹을 때가 다 된 시간에 전화를 하다니 참 생각도 없다고 오 여사는 생각했다. 오 여사는 항상 12시에 점심을 먹었는데 그날 점심에는 미역국을 끓여 먹을까 생각하던 중이었다. 예전만 같으면 심 여사가 점심 준비하는 소리를 들으며 느긋하게 통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작은 딸의 목소리를 듣고 오 여사는 작은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두 달도 넘은 것 같았다. 잘 지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니? 아픈 데는 없으세요? 아픈 데가 왜 없어? 무릎이 좀 나아지니까 이제 이가 속을 썩이려나 보다. 치과 공사가 얼마나 큰 공사냐? 병원 가기 겁이 나서 간다 간다 하면서 미루고만 있다. 돈도 돈이고. 오 여사는 작은 딸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낸 걸 이내 후회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치료비는 걱정 마라.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아파트 월세 받은 거 한 푼 두 푼 모으고 있으니 몇 달 더 모으면 얼추 감당이 되지 싶다. 작은 딸이 얇게 기침을 했다. 그 자귀적인 기침 소리에서 오 여사는 작은 딸 내부에 도사르고 있는 작고 독한 곤충이 곧 튀어나올 것만 같은 위기감을 느꼈다. 감기 걸렸니? 은희야? 아니에요. 그냥 목이 잠겨서 그래요. 오 여사는 작은 딸의 용건을 듣고 싶지 않았다. 들으나 마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점심에 미역국을 먹으려면 지금 당장 미역을 불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윤서방이 아직도 취직이 안 됐어요, 엄마. 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 곧 취직될 거다. 1년이 다 돼가요.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윤서방은 능력이 있지 않니? 능력이 있고 없고 마흔이 다 돼가는 사람을 누가 써요? 젊은 애들도 취직을 못해서 난린데. 오 여사는 작은 사위가 벌써 마흔이 다 돼가나 싶어 얼른 손가락 마디를 짚어보았다. 서른일곱이었다. 마흔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늙어 죽은 날 받아놓으면 일흔일곱이나 여든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만 새파란 30대의 3년 세월은 다른 것이다. 생목이 오르면서 혀 밑에 쓴 침이 고였다.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공연이 마음 끓이면 니들 몸만 상하지. 몸은 상한 지 한참 됐어요. 몸무게가 5kg나 빠졌고 머리카락도 얼마나 빠지는지 이러다 대머리 되겠어요. 윤서방이? 아니요, 제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얘가 쓸데없는 소리. 오해사는 어안이 벙벙한 와중에도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작은 딸인지 윤서방인지 궁금했다. 만일 윤서방을 말하는 것이라면 큰딸 말대로 작은 딸은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문득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존재가 오여사 자신은 아닐까 하는 의혹마저 들었다. 얼마 전에 언니 봤어요. 경희를 만났어? 아이, 잘했다. 오여사는 기쁜 나머지 허기도 잊었다. 만난 건 아니에요. 만난 게 아니야? 만나긴 내가 언니를 왜 만나요?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죠. 작은 딸은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어 참으로 고소하다는 투였다. 형부랑 같이 있더라고요. 어디 밥이라도 먹으러 가는지. 그 집이야 돈 많으니 외식 펑펑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예요? 그냥 지나갔죠. 인사도 안 하고? 인사는 무슨 인사요? 하긴 형부가 얼결에 윤서방을 부르긴 하더라고요. 윤서방도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오해사는 복장이 터졌다. 아이, 내가 박복하다. 엄마 죽으면 천지간에 달랑 니들 자매 둘 뿐인데 어떻게 길에서 만나도 볼성사람께 외면들을 하고 사는 사이가 됐단 말이냐. 사위들 부끄러워서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엄마. 작은 딸은 이제 용건을 말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런 게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해? 오해사가 바락 소리를 질렀지만 작은 딸은 개의치 않았다. 윤서방이 아무래도 취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그맣게 음식 장사나 해보려고요. 사람 안 쓰고 둘이 열심히만 움직이면 인건비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윤서방 아직 마흔도 안 됐는데 벌써 손 놓고 놀 순 없잖아요. 작은 딸의 논리가 일변하고 말투 또한 싹싹해진 게 오여사는 더 불안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엄마 아파트 있잖아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딸 경희 말이 맞았다. 결국 작은 딸은 오여사의 아파트를 건드려보자는 심보인 것이다. 아파트는 못 판다. 오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팔자는 게 아니에요, 엄마. 지금 월세로 있는 걸 전세로 돌리자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으로 1억은 받을 수 있대요. 그거 빼서 저 좀 빌려주세요. 1억이나? 가게 차리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제가 언제 갚는다 기약할 수는 없지만 가게가 잘 되면 천천히 갚아나갈게요. 저라고 죽을 때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오여사는 침을 꼴딱 삼키고 방석 위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은희야, 네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왜요? 그걸 전세로 돌리면 엄마는 월세 없이 어떻게 사니? 은행에 현금 좀 있으시잖아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천만 원 있던 거 윤서방 실직했다고 그의 500 잘라줬잖니? 500 남았잖아요. 500으로 엄마가 얼마를 사니? 아무리 노인네 혼자라도 한 달에 7, 80은 있어야 산다.
이제 심려사도 없으니 생활비를 엄마 혼자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걸 몰라 그러니? 500으론 1년도 못 버텨. 이도 새로 해야 하고. 그럼 9천만 주시든지요. 12시가 넘었다. 작은 딸과의 통화는 오 여사의 진을 다 빼놓았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살던 심여사가 미역국도 끓여놓고 들기름에 김치도 지져놓고 오 여사가 전화 끊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마음 조급히 먹지 마라. 은희야, 엄마도 이제 늙었다. 덜컥 큰 병이라도 들면 어쩌냐? 작은 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오 여사는 작은 딸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들었기를 바랐다. 엄마가 다행히 큰 병 없이 가면 어차피 너랑 네 언니가 나눠가질 몫이다. 이 얘기가 그렇지 않니? 작은 딸이 높고 앙칼진 소리로 말했다. 이것만 아세요, 엄마. 뭘? 엄마가 저를 이렇게 약골로 낳아놓는 바람에 전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좋은 놈도 못 만났고 한평생 비루 먹은 말처럼 죽도록 고생만 하다 엄마보다 먼저 죽게 된다는 걸요. 얘가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전화가 뚝 끊겼다. 이런 불효막심한 연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다 먹었구나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아, 미역국. 순간 오 여사는 숨이 넘어갈 듯 격심한 허기를 느꼈다. 그날 밤 9시 반쯤 큰딸이 전화했을 때 마침 오 여사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포장회를 사와 막 랩을 벗기는 중이었다. 엄마, 저예요, 경희. 오 여사는 수화기를 왼손으로 바꿔주고 오른손에 나무젓가락을 쥐었다. 그래.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없긴 왜 없니? 무릎 아프신 건 어떠세요? 그럭저럭 그만저만하다. 이는요? 아직 병원에 안 가봤다. 큰딸은 작은딸과 달리 최근에 자주 오 여사와 통화를 한 편이라 무릎이니 이니 아는 척을 하고 나서는 것인데 지금의 오 여사로서는 그게 도통 반갑지가 않았다.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심심하게 앉아있을 때 전화를 했던들 은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놓고 미주알 고주알 온갖 얘기와 넋두리를 늘어놓았으련만 하필 회가 먹고 싶어 밤길에 마을버스까지 타고 나가 사온 것을 막 먹으려는 중에 전화를 하니 원망이 앞섰다. 오 여사는 일단 회를 쌈장에 찍어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뭐 드시고 계세요? 아니다. 저녁 드세요? 아니라니까. 하긴 엄마 저녁 드실 시간은 지났네요. 오 여사는 수화기를 손으로 막고 열심히 회를 씹었다. 은희는 여전히 전화가 없고요? 큰딸이 요즘 부쩍 자주 전화를 해대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오 여사는 좀 더 씹었어야 좋을 회를 꿀떡 삼켰다. 안 그래도 오늘 낮에 전화했더라. 오 여사는 또 회를 한 점 집었다. 그래요? 은희가? 오 여사는 통화가 길어질 것 같은 예감에 왈칵 짜증이 났다. 뭐래긴 뭐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엄마 아파트 팔아달래죠? 팔라는 건 아니고 전세로 돌려서 보증금 좀 꿔줬으면 하더라. 그래서 뭘 하셨어요? 뭘 하긴 뭐래. 안 될 말이다 그랬지. 잘하셨어요, 엄마. 너한테 칭찬 듣자고 그런 게 아니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오 여사는 회를 씹느라 꾹꾹 참았다. 은희 걔가 야리야리하고 얼굴 반반한 것만 믿고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저 혼자 힘으로 뭘 해볼 생각은 안 하고 늘 남한테 의지만 하려들고 솔직히 말해서 걔가 언제 엄마 용돈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오 여사는 회를 먹느라 묵묵히 큰딸의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은희는 너하고 달라서 몸이 약하잖니. 약하긴 뭐가 약해요? 세상엔
걔보다 더 약하고 아프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엄마가 어려서부터 걔를 너무 오냐오냐 받아줘서 그래요. 저 고3 때도 엄마는 은희 뒤치다꺼리 하느라 저는 뒷전이었잖아요. 아이, 내가 죄가 많다. 어째 니들은 죄다 노릇이 안 되면 다 엄마 탓이냐? 아파트 앞에서 마주치고도 그냥들 돌아섰다며? 그런 얘기도 해요? 참, 은희, 걔는 지 낯짝에 침 뱉는 얘긴 줄도 모르고. 외식하고 들어가는 중이었다며? 은희가 그래요? 기가 막혀서. 외식은 무슨 외식이에요? 제가 언제 외식 같은 거 하는 사람이에요? 오 회사는 외식이 뭐 어떻다고도 안 했는데 큰딸이 지레 펄펄 뛰는 게 못마땅했다. 그날이 시동생 생일이어서 박서방이랑 시댁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박서방이 제부를 불렀는데 제부도 뭐가 뒤틀렸는지 제대로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박서방 보기 부끄러워 혼났어요. 이제껏 만날 때마다 밥을 사고 술도 사도 다 박서방이 샀지 지들이 언제 한번 산 적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참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오 회사는 큰딸의 말에 기분을 잡쳐 회를 집으려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큰딸이 갑자기 달래듯이 물었다. 엄마, 혼자 지내시는 거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면 그럼 심여사님 불러다 다시 같이 사세요. 내가 뭐하러 저 싫다고 떠난 사람을. 그래도 제 생각에는 심여사님만큼 엄마 비위 잘 맞추고 사실 분도 없으세요. 오 회사는 발끈했다. 누가 누구 비위를 맞췄다고 그러니? 아이 나 졸립다. 그만 잘난다. 벌써 주무시게요? 벌써라니? 10시가 다 돼가는데. 알았어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잘 자라. 오 회사는 전화를 끊고 급히 나무 젓가락을 바투 쥐고 초장에 찍은 회 두 점을 한꺼번에 입에 넣으려다 기어이 한 점을 흰 면 잠옷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폭발하려는 우울함을 참느라 회를 꽉꽉 씹다 혀끝을 질끈 씹었다. 어찌나 아픈지 눈물이 찔끔 났다. 마침내 오 회사는 가련한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울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아무래도 심여사를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오 회사는 심여사가 살고 있다는 요양소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목이 잔뜩 쉰 여자가 회선을 심여사가 있는 방으로 연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연결된 후 벨이 10번이 넘게 울리도록 받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걸었더니 목이 쉰 여자가 받았다. 처음 걸 땐 당당했던 오 회사였지만 두 번째에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애걸하는 다소 비굴한 말투가 되어버렸다. 있지요? 심여사가 전화를 안 받네요. 어떻게 하면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목 쉰 여자는 저녁 9시가 넘어서 다시 걸든지 아니면 전할 말을 남겨달라고 했다. 내가 심은정이 친구예요. 예전에 같이 살던 오현숙이라고 하면 알아요. 내가 이번 주 안에 거기를 한번 찾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밤 안에 여기 오현숙이네 집으로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줘요. 여자는 네, 네 하며 낮고 규칙적인 응대를 하더니 오 회사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그때서야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외부로 전화를 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니, 왜요? 그게 여기 규칙이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무서운 속도로 잠겨가는 듯 토막토막 끊어졌다. 아니, 무슨 그런 규칙이 다 있어요? 여자는 목이 아파 죽기 직전에 단말말을 내뱉듯 그게 규칙이라니까요 하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여자의 마지막 말은
마치 남자 목소리처럼 들렸다. 오 여사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무슨 요양소가 감방도 아니고 전화도 못 걸게 해? 하고 중얼거렸다. 그래도 오 여사는 목신 여자가 시킨 대로 그날 밤 9시가 넘어 다시 요양소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오 여사는 목을 가다듬으면서 목이 잠긴 여자가 부디 목을 회복하여 전화를 받기를 기다렸지만 요양소 여자는 목 수술을 하러 어디 입원이라도 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를 끊으면서 오 여사는 요양소 여자가 목이 아파서든 다른 이유에서든 심 여사에게 자신의 말을 전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사 쉬어 터진 목소리로 전해주었다 하더라도 심 여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 수 없으니 오라든가 말라든가 가타부타 의견을 밝힐 도리가 없을 터였다. 요양소로 전화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 여사는 심 여사와 통화할 수 없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요양소로 가겠다고 하면 심 여사가 아니라고 그럴 것 없이 자기가 오 여사네 집으로 오겠다고 할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하니 죽으나 사나 자기가 먼저 그쪽으로 움직여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오 여사는 당장 내일이라도 이놈의 요양소를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고 심 여사가 석달 전에 보내온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검색해 보았다. 어디 외진 산골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지방의 작은 도시 변두리에 있는 요양소였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소도시까지 내려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요양소로 가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꼴로 있는 데다 막차가 빨리 끊어지는 터라 시간을 잘 맞추지 않으면 돌아오는 길이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오 여사는 아침 일찍 떠날 요량으로 간단히 짐도 꾸리고 아침거리도 장만해 놓고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쉽사리 오지 않아 오 여사는 이런저런 잡념에 빠져들었다. 따져보니 10년사를 못 보고 지낸 지도 무려 6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6달이면 반년이었다. 다소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심여사와 너무 오래 연락을 끊고 지낸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정체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심여사가 일본에 있는 딸네 집에 석달가 있을 동안이야 그렇다 쳐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요양소로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만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순간 오 여사의 머릿속에는 심여사가 혹시 요양소에서 무슨 변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다. 문득 떠오른 흥미진진한 상상은 심심한 일상을 영위해온 오 여사에게 꽤나 강렬한 자극이었기에 오 여사는 한동안 골똘히 심여사가 당했을지도 모를 변고, 이를테면 해괴한 종교 집단이나 야만적인 깡패 집단에 감금되어 죽도록 혹사당하다 병신이 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를 상상해 보았다. 그러다 흠칫 그 내용의 참혹함을 깨닫고 어깨를 바르르 떨었다. 화요일 새벽 5시, 오 여사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찍 갔다 일찍 돌아올 요량으로 부지런히 씻고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다. 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정차대 벤치에 앉아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오 여사는 황로인 비슷한 풍모의 노인을 보았다. 물론 황로인은 아니었다. 노인들은 참 한결같이 비슷하게도 못생겼다고 오 여사는 생각했다. 버스가 정차대에 도착했다. 오 여사는 버스에 올라 좌석을 찾아 앉았다. 다행히 황로인을 닮은 사내는 오 여사와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그럼에도 왠지 오 여사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오 여사는 어쩌면 자신이 심 여사를 찾아가려 작심했던 것은 딸들의 전화를 받기 이전부터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얼마 전 관광버스에서 보아서는 안 될 광경을 목도한 이후부터였는지 모른다. 갑자기 심 여사에 대한 원망이 솟구쳤다.
심여사가 그토록 빨리 일본으로 떠나버리지만 않았더라도 오여사가 경로당에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황로인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추잡한 꼴을 목격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심여사는 오여사의 집에서 5년 동안이나 함께 살다가 갑자기 떠나버렸다. 갑자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심여사가 오여사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지만 오여사는 심여사에게 눈치를 주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여사는 일본에 사는 딸네 집으로 가겠다고 오여사에게 통고했고 사흘 뒤에 정말로 떠나버렸다. 그 사흘 동안 오여사는 수십 번이나 곰곰이 궁리한 끝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기로 결심하고 심여사에게 왜 갑자기 딸네 집에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심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여사는 자기가 혹시 심여사에게 뭐 섭섭하게 대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했지만 심여사는 말없이 고개만 흔들었다. 섭섭한 게 없다는 뜻인지, 섭섭한 게 있지만 얘기하기 싫다는 뜻인지 오여사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애매한 반응만 남긴 채 심여사는 밀린 생활비 15만 원도 내지 않고 떠나버렸다. 그 후로 오여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라가 끓어 견딜 수 없었다. 심여사의 태도는 죄를 알려주지 않고 징벌부터 내리는 못돼 먹은 신을 닮았다. 누구나 홀연히 떠남으로써 타인에게 신이 될 수 있었다. 오여사의 남편도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해 훌쩍 떠남으로써 오여사에게 신이 되었다. 남편이 죽은 후부터 오여사는 교회에서 만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심여사와 함께 살았다. 심여사가 떠난 후 오여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제법 풍족하게 살지만 늘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 큰딸도 아니었고 살림도 어려운 데다 신경질이 많고 병약한 작은 딸도 아니었다. 오여사는 누군가와 빨리 어울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경로당에 봉사활동을 나갔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야채를 다듬거나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는 등의 잡스러운 노동은 오여사의 고상한 봉사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그런 오여사를 계속 경로당에 나오도록 붙든 사람이 회장을 맡고 있는 황로인이었다. 오여사는 황로인을 여자처럼 자질구레한 사내라고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가끔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기는 했다. 오여사는 황로인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자기 나이가 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 59세의 여자란 요즘 경로당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성직만 감별된 태아와 같았다. 경로당에 나가보고서야 오여사는 정말 오래 사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옛날 같으면, 아니, 자신이 바로 윗세대만 하더라도 환갑 가까운 나이가 되면 손 아래 아우들을 줄줄이 앞세운 죄로 골방에 엎드려 오늘 밤이라도 어서 데려가 달라고 하늘에 빌며 울고 있어야 할 형편이었다. 밤새 잠을 못 잔 오여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졸음에 빠져들었다. 시외버스는 1시간 반 남짓 달린 후 휴게소에 정차했다. 오여사는 화장실에 가면서 버스를 잘못하지 않도록 버스의 색깔과 모양, 버스가 정차한 위치를 단단히 기억해 두었다. 얼마 전에 오여사는 황로인의 권유로 경로당에서 단체로 떠나는 사찰 기행에 따라 나섰다가 우연히 그런 추잡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사찰 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관광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했을 때였다. 오여사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버스를 헷갈려 다른 관광버스에 올랐다. 오여사가 그 관광버스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처음엔 스스로에게도 명확하지가 않았다. 노인 한 쌍이 상의를 거의 벗어붙인 꼴로 부둥켜 안고 쭉쭉 빠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오여사는 그 장면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추잡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나중이었다. 정말 누가 봐도 추잡하다고 여길 만한 장면이었으므로 사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그저 누가 자신의 눈을 작대기로 찌른 것처럼 아찔하게 놀랐을 뿐이었다. 늙어가면서 이게 무슨 횡액인지, 어디 좋다는 약수로 누나를 빼내 깨끗이 헹궈내고 싶을 지경이었다. 오해사는 추잡한 것을 극도로 혐오했으므로 그 광경을 빨리 잊고 싶었지만 어쩐 일인지 잘 잊히지가 않았다. 세상에는 미친 늙은이들이 많았다. 낯선 관광버스에서 추잡한 짓을 하던 늙은이 중 남자 쪽 뒷모습이 어쩐지 황로인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리는 없었다. 그런 못 볼 거를 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오해사는 갑자기 죽은 남편과 갑자기 떠난 심여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로 오해사는 다시 경로당에 나가지도 황로인을 만나지도 않았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이제 한 시간만 더 가면 심여사가 살고 있는 요양소가 있는 소도시에 도착할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오요사를 떠났던 심여사는 일본에 있는 딸네 집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석 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오요사는 그때 심여사가 자기 집으로 곧장 들어올 줄 알았다. 지금까지도 오요사는 심여사가 왜 자기 집으로 오는 대신 요양소로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오여사는 요양소에서 심여사가 보내온 편지 한 통으로 그런 사실을 간단히 통고받았을 뿐이었다. 오여사는 화가 나서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러자 심여사도 더 이상 편지하지 않았다. 오여사가 요양소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2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생각보다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렸다. 오여사가 소도시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11시쯤이었지만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1시간에 한 대꼴로 있는 버스도 기다리고 버스에서 내려 숲 쪽으로 난 길을 15분가량이나 걸어오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되었다. 요양소의 길쭉한 나무 간판 옆에는 손가락 굵기의 은빛 봉이 세로로 박힌 철문이 있었고 철문 위쪽에 동그란 송편만한 구식 차인벨이 매달려 있었다. 오여사가 벨을 몇 번이나 누른 후에야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은빛 봉 뒤편에 매우 땅딸막하고 뚱뚱한 여자가 나타났다. 저기요, 심은정 여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안 돼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오여사는 어제 자기와 통화한 그 여자라는 걸 알았다. 아이, 왜 안 돼요? 내가요, 지금 심여사 만나려고 서울에서 꼭두새벽에 출발해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어제보다는 한결 나아졌지만 여전히 잠긴 목소리로 여자가 말했다. 면회를 하시려면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고 오셔야 돼요. 안 그래도 내가 어제 전화를 세 번이나 했어요.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오여사가 은빛 봉 너머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여자는 전곡을 찔린 기색도 없이 무표정하게 오여사를 건너다 보고 있었다. 그분이 처음엔 심여사 방으로 전화를 연결해 줬는데 심여사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다시 했더니 9시 넘어 걸든지 전화할 말을 남기든지 하래서 내가 심여사더러 전화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선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없다면서요? 그게 우리 요양소 규칙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오시면 다들 동의하신 부분이고요. 오여사는 아무래도 이 여자가 그 여자 같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건 따져봐야 입만 아플 것 같았다. 아무튼 그래서 9시 넘어 걸었더니 이번엔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9시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인데요. 아이, 그럼 아무도 안 받을 거면서 9시 넘어 걸라는 건 대체 무슨 심보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오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더니
철문 중간의 버튼을 꾹 눌렀다. 그러자 은빛 철문이 덜컥 열렸다. 그럼 들어오세요. 오해사는 사태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 바람에 약간 멍한 기분이었지만 끝내 이렇게 투덜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그럼 진즉에 들어오라고 할 일이지. 사람을 밖에 세워놓고. 여자는 오여사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왼편 건물을 가리켰다. 심은정 할머니를 불러드릴 테니 저쪽 건물 휴게실에 가서 기다리세요. 입구 왼쪽에 있는 방이 휴게실이에요. 여자는 철문을 닫고 오른쪽 건물 뒤편으로 사라져버렸다. 저도 미안하니 저렇게 쏜살같이 도망치는 게지 하고 오여사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웃었다. 요양소 내부는 오여사의 생각처럼 괴상하거나 불길한 느낌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체계가 허술하고 직원들이 무능한 싸구려 요양소이면 분명했다. 낮이어서 그런지 햇볕이 내리쬐는 네모진 마당에는 요양소 식구들 몇 명이 나와 그늘 쪽 벤치에 앉거나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는데 그 풍경은 사뭇 평화롭고 목가적이기까지 했다. 휴게실에 나타난 심여사의 모습은 오여사를 깜짝 놀라게 했다. 심여사는 그새 살이 무척 쪘고 굳기 시작하는 찰흙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심여사! 아니, 오여사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입구에서 만난 여자처럼 심여사도 목이 잔뜩 쉬어 있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심여사? 오여사는 다가가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심여사는 나름대로 웃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얼굴에는 마치 힘주어 각목을 부러뜨리기라도 할 때처럼 찡그린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네, 저야 뭐 늘 그렇죠. 오여사님도 잘 지내셨어요? 나도 뭐 그래요. 여기까지 와주시다니. 심여사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여사의 팔을 잡고 서 있었다. 그러자 오여사는 심여사의 외모의 변화에서 온 거리감과 서먹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심여사? 아픈 데가 왜 없겠어요? 이도 시원찮고 무릎도 아프고 그렇죠. 오여사님은요? 그 말에 오여사는 반색을 했다. 아이, 나도 그런데. 나도 무릎이 안 좋아서 한동안 병원 다니느라 고생했어요. 이는 겁이 나서 아직 못 가봤고. 심여사는? 저는 그냥 참아요. 늙어서 아픈 걸 어쩌겠어요. 심여사의 말이 자신에 대한 비난처럼 들려 오여사는 기분이 좀 상했다. 늙어서 아프든 젊어서 아프든 아플 때 가라고 있는 게 병원인데 안 가면 자기만 고생이지 뭐. 그건 그렇죠. 형편 따라 가는 거죠. 심여사가 금세 수그리고 나오자 오여사는 다시 기분이 풀렸다. 볕 좋은데 나가실까요, 오여사님? 마당에 커피 뽑아 먹는 자판기도 있어요. 아, 그럽시다. 날도 좋은데. 그들은 마당 구석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그늘진 벤치에 앉았다. 이렇게 심여사하고 커피 마시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 오여사는 감개가 무량한 듯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렇네요, 정말. 머리를 박박 밀어버린 험상궂게 생긴 초로의 남자가 쉬지 않고 뭐라고 중얼거리며 그들 앞을 찔뚝찔뚝 지나갔다. 그가 지나간 후에 오여사는 조그맣게 말했다. 저 양반은 아주 무섭게 생겼네. 아니에요, 오여사님.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타신다고요? 아이, 설마? 설마라니요. 낯선 사람은 쳐다도 못 보고 아주 쩔쩔매시는걸요. 걸음이 불편한데도 오여사님 보더니 낯이 서니까 지나가면서 얼마나 속도를 내시던지요. 어머, 날 보고 그랬어?
아이 우스워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백발의 입술이 붉고 잘생긴 늙은 남자가 지나갔다. 심여서 말로는 그 양반은 앞니가 몽땅 빠져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그 뒤를 이어 반백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얼굴이 길고 매우 마른 노파가 구부정한 자세로 지나갔다. 왕년에 농구선수를 했어도 될 만한 키였다. 나이 들면 키 큰 게 좋지 않아요. 저렇게 거량 맞아 보이니 말이야. 맞아요. 오 의사님 젊었을 적엔 저도 키가 좀 더 컸더라면 싶더니 나이 드니 괜찮더라고요. 그럼 나이 들수록 단구가 좋아요. 심여사 정도가 똑 알맞지. 오 의사님 정도가 똑 알맞죠. 저는 작아도 너무 작으니까. 작은 사람이 바지런해. 크면 게을러요.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 그렇긴 해요. 그래, 심여사는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낼만은 해요? 오 의사의 물음에 심여사는 어떻게 대답을 할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더니 곧 열띤 어조로 말을 쏟아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여기서 은총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선 일요일마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정말 소리 지르면서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해져요. 다음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예요. 오 여사는 그래서 죄다 목소리들이 그 지경이군 하고 생각했다. 오 여사님도 언제 통성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요. 전 늘 통성기도 할 때마다 오 여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다 지나간 얘기지만, 아니,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얘기해봐요, 심여사.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제가 일본에 있는 딸네 집에 가기 전에 말이에요. 몇 날 며칠을 두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간다는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도 오 여사님 앞에만 가면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 여사님이 절 못 가게 붙들까 봐 그런 거였어요. 오 여사님이 붙들어 앉히면 제가 또 그 구렁텅이에 붙들어 앉혀지겠다 싶었거든요. 오 여사는 놀라서 커피를 급히 삼켰다. 아니, 구렁텅이라니? 심여사. 구렁텅이라니요? 심여사는 잠에서 깬 듯 오 여사를 멀뚱히 쳐다보았다. 지금 구렁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네. 구렁텅이 말씀이죠. 그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구렁텅이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다 지난 얘기지만 말이죠. 제가 같이 살면서 오 여사님 불편하게 해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식사 때 제가 오 여사님 좋아하는 반찬을 여사님 앞에 놓지 않은 적이 있던가요? 여사님이 비린 거 싫어하셔서 제가 생선 한번 조려 먹어본 적이 없으니 말 다 했죠. 제가요, 객가에서 살아서 비린 걸 좋아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을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린 가자미 좀 사다가 바짝 구워서 쪽쪽 일어나는 살점을 흰밥에 얹어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이, 난 비린 건 딱 질색이야 하고 자르시대요. 오 의사님 모시고 살면서 제가 무슨 강아지 새끼 마냥 길이 들어가지고 오 의사님이 일본에 가지 말라고 영을 내리시면 그 말씀을 거역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오 여사의 미간이 점점 찌푸러들었지만 심 여사는 자기 말 속에 상대를 노엽게 하는 말이 있으리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그렇게 훌쩍 일본으로 떠나긴 했는데 제가 또 무슨 복에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팔자가 되겠어요. 딸년 눈치에 사위 눈치에 거기선 또 말도 안 통하니까 갑갑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만 제가 어디 오갈 데가 있어야죠. 아들 며느리네 들어갈 형편도 안 되고
아, 나한테 왔으면 되잖아요. 오회사가 시무룩하게 물었다. 오회사님, 말씀은 너무 고마우신데 기껏 빠져나온 개골창에 도로 처박힐 순 없지요. 거참 심여사, 듣자 듣자 하니 너무하네. 구렁텅이는 뭐고 개골창은 또 뭐야? 내가 이런 얘기를 듣자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줄 알아요? 아니, 오회사님, 여사님 댁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고 인생이 다 그렇다는 뜻이죠. 자나 깨나 제가 오여사님 은혜를 한시라도 잊은 적이 있는 줄 아세요? 돈 한 푼 없는 저를 여사님 빌라에 보증금도 없이 들어와 살게 해주시고 저도 물론 생활비를 매달 반씩 대긴 했지만 몇 번은 왜 제때 못 내서 밀린 적도 있었잖아요. 오여사는 몇 번이 아니라 허구한 날 그랬지 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못 느꼈다. 일본 사는 딸애가 환율 때문에 두어 달치를 늦췄다 보내는 적도 있고 며느리가 직장 나가느라 정신없어 때를 놓친 적도 있었지요. 오 회사님은 그게 다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자식들한테 자꾸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여사님께 절절매고 비위를 맞춰드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사님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도 전 늘 여사님 생각만 하고 여사님을 위한 기도만 드리고 있어요. 심여사의 종잡을 수 없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오여사는 심여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심여사는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더니 오회사의 손을 잡고 낮고 쉰 목소리로 빠르게 속삭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회사님. 저도 오회사님도 곧 죽게 돼요. 우린 다 죽어요. 이건 꼭 잊지 마세요, 오회사님.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오회사님도 어서 준비를 하셔야 해요. 오회사는 심여사가 광신에 빠진 듯한 태도를 보이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 눈치를 챘는지 심여사도 벤치에서 몸을 추스리며 말했다. 제가 지금부터 밭일을 하러 가야 해요. 그래요. 얼른 일어납시다. 죄송하지만 저기 휴게실에서 저녁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으시죠? 오회사는 화가 난다기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니, 내가 거기서 뭘 하고 앉아 기다려요? 심여사도 가서 일 봐요. 나도 그만 갈 테니. 오회사가 가방을 팔에 끼자 심여사는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벌써 가시게요? 저녁도 안 드시고? 그런 법은 없어요, 오회사님. 휴게실에 텔레비전도 있고 하루 종일 드라마도 나와요. 제가 얼른 일 끝내고 올 테니까 함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정말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오회사님께 꼭 전해드릴 물건도 있어요. 제발, 제발요. 심여사가 밭일을 간 동안 오회사는 낯선 노인들과 함께 휴게실에 앉아있었다. 경로당에서 오여사가 그랬듯 심여사도 이 요양소에는 젊은 축에 속했고 그런 까닭에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도와야 하는 모양이었다. 오여사는 자신이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심여사의 얼굴에 떠오른 다급한 두려움의 표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당초에 종잡을 수 없는 얘기를 해대긴 했지만 심여사도 요양소에 더 있고 싶진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의 빌라로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곧바로 그런 소망을 드러내기가 개면적어서 자신을 저녁까지 붙잡아 두려는 것 같았다. 휴게실에는 마당에서 본 농구를 해도 좋을 만큼 키가 큰 노파도 있었고 앞니가 빠져 거의 웃지 않는다는 백발의 미남자도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텔레비전을 응시하고 있다가 가끔 생각난 듯 낯선 존재인 오여사를 힐끔 돌아보곤 했다.
마침내 대기실 구석에 앉아있던 흰 모자를 쓰고 머리를 양갈래로 닦고 머플러를 늘어뜨린 노파가 오 회사에게 지척지척 다가왔다. 이봐. 네? 오 회사가 노파를 올려다보았다.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엔 식모가 있었어. 아이, 그래서요? 아버지가 소를 팔아 날 유학을 시켰다고. 네. 노파는 뭐 물어볼 게 없냐는 듯 오 회사를 내려다보았다. 오 회사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노파는 아쉽다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얼른 일을 끝내고 온다던 심여사는 두 시간이 넘어서야 돌아왔다. 심여사는 오 회사를 지하 식당으로 안내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음식 냄새에 섞여 쉰 듯한 퀴퀴한 냄새가 풍겼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얼른 밥 받아가지고 올게요. 주방으로 들어간 심여사는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몇몇 노인들이 식판에 든 음식을 느릿느릿 씹고 있었다. 평소보다 점심을 일찍 먹은 오 여사가 허기를 참지 못해 슬슬 화가 나려고 할 무렵에야 심여사는 식판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시장하셨지요? 먼저 드시고 계세요. 제가 얼른 다시 올게요. 뭐든 말로만 얼른이지 하고 속으로 투덜거리며 식판을 내려다본 오 여사는 기운이 쭉 빠졌다. 이걸 도대체 저녁으로 먹으라고 내놓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반찬이 형편없었다. 짜디짜 보이는 장아찌와 김치, 시퍼런 나물 한 가지에 멀건 묵국이 전부였다. 더구나 밥을 먹어보니 설 익었는지 꼬들거려 생쌀을 씹는 듯했다. 소화기관이 시원찮은 오 여사는 진밥은 아무리 질어 죽이어도 상관없었지만 된밥은 잘 먹지 못했다. 오 여사는 묵국에 밥을 한 숟갈 말았다. 심여사가 둥그런 접시와 밥공기를 들고 왔다. 오 여사님, 밥이 되지요? 그거 저 주시고 이거 드세요. 제가 푹 한번 끓여왔어요. 그리고 두부도 좀 부쳐왔어요. 양념장에 찍어 드시면 고소해요. 심여사가 밥공기와 두부 접시를 오 여사 앞에 놓고 오 여사의 식판을 가져갔다. 오 여사는 부실하나마 이만하면 한 끼 때울 수는 있겠다 싶었다. 아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끓이는 김에 심여사 밥도 같이 끓여오지 그랬어. 아니에요. 전 된 밥이 좋아요. 나처럼 이도 안 좋은 사람이. 이 안 좋다고 자꾸 물은 것만 먹으면 잇몸이 힘을 더 못 받는데요. 그럴수록 이렇게 꾹꾹 씹어야 한대요. 오 여사는 또 기분이 상했다. 심여사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쩡히 잘 나가는가 싶다가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토를 달고 어깃장을 놓았다. 그런데 오 여사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언제? 오 여사가 곱지 않은 말투로 되물었다. 예전에 저하고 같이 사실 적에요. 제가 오 여사님 입에 밥이 좀 되겠다 싶어서 질축하게 한번 끓여올까요? 하고 여쭈면 그러라고 하면 될 것을 됐다고, 그냥 먹겠다고 얼굴은 잔뜩 째푸리시고는 결국 제가 다시 끓여오게 만들 거면서 왜 한 번에 제 껑 말씀을 안 하시고 사람 진을 빼셨어요? 오 여사는 어이가 없어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심여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밥을 씹는 심여사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심여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판에서 시퍼런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말했다. 매사에 그런 식이니 제가 갑갑증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오 여사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아이, 대체 심여사, 나한테 자꾸 왜 이래요? 네? 제가 뭘요? 오 여사님? 정신이 나간 거야, 뭐야? 왜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몰라?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예요? 전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오 여사님. 꼬박꼬박 오 여사님, 오 여사님 하고 부르지도 말아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만 해야 될 거면. 오 여사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식당 노인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게 느껴졌다. 아니, 오 여사님, 또 뭔가 오해를 하셨나 봐요. 또 무슨 오해를 해요? 나는 만날 첫날 오해만 하는 사람이에요? 남은 기억도 못하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사람 속을 온팡 뒤집어 놓고. 오 여사님,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정신이 사나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사님 속을 뒤집었다면 용서하세요. 제가 뭐 하려고 여사님 속을 뒤집겠어요? 제가 얼마나 여사님을 은인처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 여사는 흐느끼면서 코를 풀었다. 아이, 난 진짜 모르겠어. 심여사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심여사는 양손을 모아주고 그 위에 살찌고 그을린 얼굴을 묻으며 울먹였다. 오 여사님, 오 여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제발 마음 푸세요. 지하식당에서 나오면서 오 여사는 한시 바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 오 여사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흰 봉투를 꺼내 심여사에게 내밀었다. 얼마 안 되지만 받아줘요. 뭘 사오려고 해도 가게도 못 찾겠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해서. 오 여사는 미처 말을 끝맺을 수 없었다. 봉투를 내려다보던 심여사가 갑자기 통곡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아니, 심여사, 왜 그래요? 심여사는 오 여사의 팔을 붙들고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심하게 흐느꼈다. 이제 가시면 다시 안 오시겠지요? 아냐, 아냐, 심여사, 내 또 올게요. 다시 안 올 것을 알면서도 오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알아요. 다시는. 그런 말 말아요. 온다니까 그러네, 자꾸. 그렇게 울고 달래고 하는 사이 봉투는 어느새 심여사의 손에 쥐어졌고 또 어찌어찌 하는 사이 주머니에라도 들어갔는지 눈앞에서 사라졌다. 가까스로 진정이 된 심여사가 눈물을 씻으며 말했다. 여긴 너무 보는 눈이 많으니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말씀 좀 나눠요, 오 여사님. 오 여사는 마당 벤치나 휴게실로 가려니 했는데 심여사는 꼭 드릴 것이 있다며 뒤편 건물에 있는 자기 방으로 가자고 이끌었다. 심여사의 방은 조그맣고 어두워 실내가 어떤 구조인지 짐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어려웠다. 심여사는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서 휴대용 버너에 찬물을 끓였다. 오 여사는 설마 여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나 싶었지만 묻지는 않았다. 만사가 피곤하여 어디 아무 자리에나 들어눕고만 싶은 심정이었다. 메밀차예요. 구수해서 먹을만해요. 그러네. 구수하네. 두 여자는 어둑한 방에 마주 앉아 메밀차를 마셨다. 그런데 여사님 댁 작은 사위는 취직이 됐나요? 아이, 말도 말아요. 아직도 놀고 있답니다. 오 여사는 딸들이 의절한 얘기와 지난 일요일에 번차례로 전화를 해서 자신을 들볶은 얘기를 늘어놓다가 이내 입을 꾹 다물었다. 심여사가 자신의 얘기를 건성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심여사가 왜 이렇게 딴판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막돼먹은 사람이었는지 오 여사는 불현듯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심여사가 음산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오 여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심여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사님은 돈에 무서운 분이니 작은 딸한테 돈을 내주지는 않으시겠지요. 저한테도
그런 세상 이치를 깨우쳐 주려고 애쓰셨죠. 남편 죽고 나서 자식들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나면 어떤 꼴이 되는지 저를 보면서 경계하고 계셨죠. 그래요. 전 다 버리고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유로워지고 평온을 얻었어요. 오 여사님도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오 여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빌라도 아파트도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갑자기 심여사가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오 여사는 심여사 얼굴에 각목을 부러뜨리는 것 같은 억지 웃음이 떠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 오 여사가 한밤중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오 여사는 숨이 막힐 뻔했다. 내가 뭘 해요? 한밤중에? 그런 짓을 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참. 오 여사는 심여사의 돌변한 말투에 놀랐다. 아니, 심여사,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내가 말 안 해도 그건 오 여사 스스로가 더 잘 알겠네. 아니, 심여사, 진짜? 오 여사가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심여사가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뭐야? 오 여사가 기겁을 하여 그 손을 뿌리치자 땡그랑 하는 맑은 쇳소리가 났다. 드릴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데? 아이, 몰라. 뭔지 몰라도 난 필요 없어요. 가져가라면 가져가. 오 여사가 해준 그 더러운 은반지를 내가 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심여사가 육중한 몸으로 방바닥을 기며 은반지를 찾는 사이에 오 여사는 겁에 질려 뒤도 안 돌아보고 허겁지겁 방을 나왔다. 낮과 달리 어둠 속에 묻힌 요양소는 왠지 으스스해 보였다. 오 여사는 뒤편 건물을 돌아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철제 대문 앞에 이르렀다. 철문에 세워진 손가락 굵기의 은빛 봉이 금세라도 땡그랑 소리를 낼 듯했다. 대문 중간에 있는 버튼을 꾹 누르자 요술처럼 철문이 열렸다. 철문을 닫으며 오 여사는 다시는 심여사를 만날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숲길에 빠르게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오 여사는 숲길을 걸어 내려오며 심여사와 함께 똑같은 모양의 은반지를 맞추러 가던 날을 생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이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때 오 여사는 평생 심여사를 거두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기념으로 한 쌍의 은반지까지 맞춰 나눠 꼈던 것이다. 그런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 반지를 더럽다고. 아니, 그러고 보니 그 전에 심여사가 뭐라고 더 심한 말도 한 것 같았다. 한밤중에 뭘 어쨌다고 했는데 오 여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한밤중에 무슨 짓을 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혹시 큰딸이 사온 간식을 밤에 몰래 먹은 것을 말하는 걸까? 길게 쪽쪽 찢어지는 치즈와 육포를 장롱에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먹은 적이 있긴 했다. 잘 살면서도 손이 곱은 큰딸이라 사온 양이 많지 않았고 나눠 먹자고 해도 심여사가 사양할 게 뻔해서 그런 것이었다. 설마 그걸 심여사가 알고 있단 말인가? 아닐 것이다.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 한밤중에 무슨 짓을 했다는 걸까? 오 여사는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군데군데 검게 덩어리진 숲은 썩은 이를 드러내고 씩 웃는 늙은 사내 같았다. 문득 휴게소 관광버스에서 본 추잡한 장면이 떠올랐고 부둥켜 안고 쭉쭉거리던 늙은이 중 뚱뚱한 여자 쪽이 어쩐지 지금의 심여사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었다. 등 뒤에서 밀려오는 오싹한 기운 때문에 오 여사는 무릎에 시큰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숲길을 내려오는 내내 젠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오 여사는 막차 시간이 7시 20몇 분이었는지 8시 20몇 분이었는지 확실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요양소에 이렇게 오래 머물 생각도 없었고 설사 늦더라도 심 여사가 버스 정류장까지는 바래다 주겠거니 아니 바래다 주는 건 관두고라도 버스 막차 시간만은 챙겨주겠거니 여기고 분명히 기억해두지 않았던 것이다. 시간은 7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버스가 끊겼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시 요양소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자신을 증오하는 심 여사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오 여사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은 먹통이 되었는지 아무 신호음도 내보내지 않았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오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적한 시골 도로에는 지나가는 차가 한 대도 없었다. 일단 버스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다. 오 여사는 정류장 나무 의자에 힘없이 앉았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 떠올랐다. 지난 일요일에 작은 딸과 통화한 기억도 났다. 이것만 아세요, 엄마. 그리고 작은 딸은 뭐라고 못돼 먹은 소리를 앙알거렸다. 밤에 전화한 큰 딸은 또 뭐라고 했더라. 심여사를 불러 다 같이 살라는 둥. 그만큼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도 없다는 둥. 쥐뿔도 모르는 소리를 짓거렸다. 그 시간쯤 심여사는 요양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통성기도인지 뭔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자신은 회를 씹다 혀를 씹는 바람에 흐느껴 울다 심여사를 만나볼 생각까지 했던 것이다. 그랬다. 삿된 기운이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질 리가 없었다. 그 기운이 자신을 흔들어 이곳까지 끼어들인 것만 같았다. 캄캄한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멍한 상념에 빠져있던 오 여사의 귀에 어느 순간부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낮고 갈라진 듯한 쉰 목소리가 웅얼웅얼 울려오기 시작했다. 이건 꼭 잊지 마세요. 우린 다 죽어요. 그게 여기 규칙이에요. 평생 비루 먹은 말처럼 죽도록 고생만 하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한밤중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어서 준비를 하세요. 흠칫 놀란 오 여사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왼손 약지에서 은반지가 반짝 거렸다. 예감 이해숙. 동사무소 자벽부 김씨는 비닐포대에 담긴 10.3kg의 양고기 짐바지에 달랑 미끄럼해진 자전거를 끌고 언덕길 밑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이 한가운데로 뱀처럼 구불구불 기어올라간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산동네를 올려다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 가파르고 꼬불거리는 골목길 맨 꼭대기까지 쌀 실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생각을 하니 머리부터 장딴지까지 당기는 것이었다. 점심때가 채 되기 전이라 자전거 뒤를 밀어줄 만한 아이들은 죄에 학교에 가 있고 길에는 빔과 부스러기를 빨아먹다 구경삼아 바라보고 섰는 코올리게 몇 밖에 없었다. 저리 비켜라! 다친다! 김씨는 어느새 옆에부터 손으로 자전거 바퀴를 돌려보는 꼬마를 밀어내고 한숨을 한번 쉰 다음
자전거를 밀며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제기랄, 온유월 삼복도 아닌데 날씨는 왜 이리 더워? 하느님도 노망인가? 양력으로도 6월 초순이니 더워질 만도 하건만 심사가 사나우니 아무데나 심통이 부려지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김씨가 제 맡은 일이 하기 싫어 꾀를 피우거나 하긴 하면서도 불평에 가득 차 남 보기 민망하게 제 신세를 들볶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구청에서 지정해준 생계보호 대상자들에게 매달 나오는 구호 양곡은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동해까지 와서 타가기도 하였지만 지금 찾아가는 오씨 할머니처럼 본인이 들고 갈 수가 없거나 달리 타다 줄 사람도 없을 때에는 천상 동사무소에서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그 일을 자신이 하는 데 대해서는 김씨도 아무 불만이 없었다. 오씨 할머니 사는 산동네보다 오히려 더 가풀막지고 높은 곳까지도 겨울이면 빙판길에 자빠져가며 군소리 한마디 없이 가져다 주곤 하였다. 김씨 자신도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남의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곧 내 부모에게도 잘하는 것이란 인생관을 일찌감치 터득한 터였으니까. 그런데 유독 이 오씨 할머니를 찾아갈 때만 심사가 편치 않은 이유는 뭘까? 오씨 할머니는 거택 보호자였다. 나이가 65세가 넘었고 호적상 자식이 없고 생활능력도 없음이 인정되면 거택 보호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노인들에게는 국가에서 매달 한 말 가웃의 쌀과 두어 대가량의 보리쌀 그리고 3만 원쯤 되는 생계보조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씨 할머니는 호적상으로만 자식이 없을 뿐 실제로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리라는 것이 동 담당의 짐작이었다. 원래 누군가로부터 생계보호자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동사무소에서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을 찾아가서 실제와 서류상의 사실이 일치하는가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맨 처음 오씨 할머니를 찾아가 보고 온 동 담당 말이 그 할머니에 대해 거택보호 지정 신청을 한 자칭 먼저 동네에 같이 살았던 이웃사람이라는 박봉만이라는 청년의 생김새가 그 할머니와 너무도 비슷해 보이더란 거였다. 생김새뿐 아니라 말하는 투에다 학처럼 무가지가 길쭉한 것까지 닮았더라고. 그렇게 서두를 꺼내놓자 옆자리 사람들도 한두 마디씩 거들었다. 그럼 혹시 모자가 나냐? 생모가 아들 호적에 안 오르는 수도 있지. 왜 내연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보통 호적상 본부인이 낳은 걸로 출생신고를 하는 게 통례였잖아. 요즘은 간 큰 여자들이 가끔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아서는 제 앞으로 입적을 시키기도 한다지만. 글쎄, 나도 대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리저리 유도신문을 해봤지만 그 노인네가 미리 교육을 단단히 받은 모양이라 박봉만이가 먼저 살던 동네에서 한 집에 새들던 사람이라고 아주 딱 잡아떼는 거야. 집주인한테도 확인을 해보지 그랬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은 눈치가 뻔할 텐데. 안집 아줌마까지도 그 할머니가 거기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니까. 에이, 그럼 그게 사실인가 보지 뭐. 세상엔 서로 닮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까. 아니래도 그러네. 멀쩡한 남이라면 왜 박봉만이 티셔츠가 그 노인네 방앞 빨랫줄에 걸려있어? 박봉만이가 나 만날 때 입고 있던 옷인데 색깔하고 무늬가 하도 유치해서 저절로 기억이 되었던 거야. 그래, 내가 옳다, 되었다 하고 박봉만이 티셔츠가 왜 할머니 방 앞에 걸려있느냐고 따졌지. 그랬더니 그럼 뭐 얘기 끝난 거 아니야? 말도 마. 그러니까 글쎄 저만치서 딴점 부리는 척하고 있던 주인집 아줌마가 쭈르르 달려오더니 그게 자기 남편 옷이라는 거야. 그 아줌마는 적어도 나이가 쉬이는 훨씬 넘었겠던데. 그래 60이 가까운 영감탱이가 그런 알록달록한 티셔츠를 입겠어? 서커스 광대도 아니고 말이야.
그 아줌마 차라리 아들 옷이라고나 둘러댈 거지. 그럴 수야 있나? 소문난 딸부자 집인데. 떠들썩한 웃음 끝에 누군가가 말했었다. 그것도 다 어려운 사람끼리 상부상조하는 정신에서 서로 감싸주자는 수작 아냐? 웬만하면 눈 감아주지 뭘 그래. 당신 주머니에서 그 노인네 생계보조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데. 글쎄, 그런 생각이 틀렸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제 주머니 돈 한 푼은 아끼면서 공꺼라면 그저 못 먹는 놈이 병신이라는 식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라에서 나온다고 그게 어디 공꺼야?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지. 그러나 오 씨 할머니와 박복만이는 호적뿐 아니라 주민등록까지 완전히 따로 되어 있는 서류상 완벽한 남인데다가 주변 사람들까지 그처럼 그 둘이 모자간이 아님을 보장한 셈이어서 결국 거택 보호자로 지정받았다. 그까지 주민등록이야 얼마든지 따로 할 수 있는 건데 뭘. 하지만 김 씨가 화가 나는 것은 받아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다리 힘 빼가며 매달 곡식 자루를 날라다 줘야 한다는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 만약에 김 씨 자신이 오 씨 할머니네 안집 아줌마였더라도 그 아줌마와 똑같이 했을 듯 싶게 가난한 사람들끼리 그 정도 일에 서로 눈을 감아준다는 데엔 이의가 없었다. 설사 자기가 낸 세금이 오 씨 할머니 같은 사람들의 생계보조비로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 씨 자신이 그 할머니보다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은 게 사실인 이상 불이웃 도왔다고 생각하면 그만일 수도 있었다. 문제는 그런 일을 결정짓고 처리하는 데 서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었다.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한낱 종이 조각이 아닌가. 사람들이 지나치게 도장 찍힌 종이만을 맹신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기꾼이 날뛰고 정작 국가의 생계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김 씨가 살고 있는 무허가 철거민촌에 비닐 운박을 짓고 사는 지 씨 할머니의 경우가 그랬다. 지 씨 할머니는 호적상으로는 아들 둘에 딸까지 하나 있었지만 실제로는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늙은 몸으로 남의 집 일이나 해주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다. 근래는 몸에 병까지 들어 누가 일을 시키지도 않으니 가난한 이웃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는 형편이었다. 그 할머니는 오 씨 할머니와 정반대로 자기 소생은 없이 남편이 밖에서 낳아들인 자식들을 입적한 경우였다. 오직 이혼당하는 것만이 무서워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것을 묵인했는데 남편이 죽고 나자 여자와 그 여자의 소생들은 전혀 지 씨 할머니를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돈 한 푼 주지 않고 거리로 내몰았다. 할머니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저희들 생모가 호적에 오르지 못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그 동네 동사무소에서도 사정을 뻔히 알지만 호적상 자식이 셋이나 있고 그 자식들이 모두 부양 능력이 있으니 어찌볼 도리가 없다는 거였다. 김 씨는 자기가 낸 세금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쓰인다면 그 대상이 오 씨 할머니보다 지 씨 할머니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 씨 할머니는 비록 좁고 우중충한 산동네일 망정 어엿이 연탄 떼는 방에서 아들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면 지 씨 할머니에게 갈 것을 오 씨 할머니가 가로채기라도 하는 듯한 느낌에 그만 오 씨 할머니가 미워지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김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드디어 자전거를 오 씨 할머니가 새들어 사는 집 대문 앞까지 끌어올렸다. 시멘트 블록으로 얼기설기 엮어 여러 가구가 새들어 사는 집. 다 삭은 철대문은 돌쩌기가 빠져 달아나기라도 했는지 기우뚱 실그러진 채 여러 젖혀 있었다. 마치 좀도둑더러 어디 집어갈 게 있으면 마음대로 집어가 보라고 약이라도 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김 씨는 텅 빈 듯 인적이 없는 댓 발자국거리도 안 되는 마당을 가로질러
제일 구석진 곳에 있는 오씨 할머니 방 앞으로 쌀자루를 메고 갔다. 떼꾸 그루는 판자문 앞 시멘트 바닥에 쌀자루를 내려놓고 판자문을 밀었다. 이 집에 아무도 없나? 혼자 소리를 흘리며 어둠침침한 부엌 바닥을 내려다본 김씨는 대번 욱하는 성질이 치받쳤다. 방문 바로 앞 부엌 바닥에 펼쳐진 신문지 한 장 크기로 누런 포대종이를 깔아놓았는데 그 위에 허옇게 널려있는 것은 분명 보리쌀이 아닌가. 먹고 남은 보리쌀을 벌레나지 말라고 펴 널어놓은 것이 틀림없었다. 김씨의 눈앞에 하루 두 끼 죽이나마 끓여 먹는지 마는지 하면서 병든 몸으로 늘어져 있는 지씨 할머니의 몰골이 어른거리는 순간 입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런 재액이 쌀밥만 먹고 살팔자라 보리쌀은 숫째 안 먹는다고 내놓은 건가? 정작 구호의 한 곡 타먹어야 할 사람은 보리쌀도 차례가 안가 굶어 늘어졌고 호적 가지고 사기친 사람만 살판난 세상일세. 혼잣소리로 궁시렁거리면서 보리쌀이 널린 바로 옆에 양곡자루를 툭 떨구듯 들여놓았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참인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듯 싶던 방 안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미닫이로 된 방문이 벼락치듯 열렸다. 이어서 마치 깨진 꽹과리를 두들겨 대는 것만치나 시끄럽게 째지는 목소리가 그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래,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을 아들 아니라고 했다. 왜? 애미면 제대로 애미 대접을 받았어야지. 호적이도 못 올라간 애미가 무슨 애미여? 김씨는 처음엔 놀랍고 다음 순간엔 기가 찼다. 노인네의 도가 넘은 뻔뻔스러움에 화가 치민 건 너무나 당연했다. 불현듯 지씨 할머니 생각이 났다. 그저 나무의 첩질이나 하는 것들은 모조리 독종 아니면 낯짝이 양푼 밑바닥이라니까. 이 할머니 말하는 것 좀 보게. 아니 제 처신이 떳떳했으면 왜 자식 호적이 못 올라? 뒷구멍으로 호박씨나 까면서 산 걸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한마디로 남의 남편. 그러나 김씨는 말끝도 채 못하고 억소리를 지르며 뒤로 한 발 물러서야 했다. 할머니가 풀어에 젖은 하얀 머리털을 날리며 방구석에 놓였던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던 것이다. 그게 어디 내 탓이냐? 38선 탓이지? 잠깐 피했다 오겠다고 내려갔다가 38선이 막혀 못 올라온 신랑 찾아 6.25 때 혼자 내려와 천신만고 10년 만에 찾고 보니 남의 서방이더라. 할머니가 눈을 하얗게 흡두고 빗자루로 삿대질을 해대는 바람에 김씨는 어어 소리를 연발하며 마당 가운데로 밀려나왔다. 맨발로 마당까지 따라 나온 할머니가 갑자기 빗자루를 내던지며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자식인지 애물 단지인지 나아서는 애비라고 호적에만 덜렁 올려놓고 죽어서 혼자 몸에 손발이 터지도록 길러냈더니. 이 소리를 한없이 길게 빼던 할머니가 드디어 자신의 안가슴과 시멘트 바닥을 번갈아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마구 땅에 뒹굴었다. 숨까지 꺽꺽 막히는 것이 금방 무슨 큰일을 치르게 될 것만 같았다. 김씨가 어쩔 줄을 몰라 진땀을 쭉 흘린 채 허참 소리만 연발하며 우리에 갇힌 곰처럼 할머니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데 솔기 있는 부업거리인 수출용 스웨터가 꾹꾹 쟁여진 비닐자루를 머리에 이고 문 안으로 들어서던 안집 아줌마가 기겁을 해서 머리에 인 것을 내던지고 달려들었다. 할머니, 할머니, 왜 또 이러세요? 아무리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몸은 상하지 않게 해야죠. 네, 할머니. 안집 아줌마는 사뭇 울먹이고 있었다. 몸부림치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손을 주무른다, 등을 쓸어준다, 한참 부산을 떤 끝에 할머니가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더니 잔뜩 쉰 목소리로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글쎄, 그놈이
저 죽으라고 환장을 한 거지 뭐겠수. 내가 그렇게 굶어 죽으면 죽었지 치사하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깟 쌀 안 타먹겠다고 했건만 기어이 일을 꾸미더니 에구 에구 날 정말 자식 하나 없는 늙은인 만들고 당초에 쌀이고 보리고 뭐가 목구멍에 넘어가야 먹지. 이제 다 소용없으니 도로 가져가. 도로 가져가라고. 주인 여자가 갑자기 도끼눈을 뜨고 김씨를 노려보았다. 아저씨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할머니가 이래요? 아니 내가 뭘, 나는 그냥. 김씨는 저도 모르게 주춤주춤 뒷걸음질 쳐 대문 밖으로 물러나왔다. 얼핏 생각에 자신이 별로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할머니 하는 꼴을 보니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기도 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 사이 대문 안팎에 옹기종기 둘러서 있던 동네 여자들도 슬며시 비난의 눈길을 보내는 듯하여 김씨는 얼굴도 못 들고 비스듬히 세워둔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다. 자전거에 올라앉아 페달을 밟으려다 말고 아무래도 궁금증을 이길 수 없어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한마디 물었다. 혹시 저 할머니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당했나요? 모두들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속에서 나이 지긋한 부인네가 나지막이 대꾸했다. 며칠 전에 공사판 비계를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었다우. 착실한 젊은이였는데. 에그, 그저 가난이 웬수지.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공사판이나 떠돌면서 호르몬이 모시느라 애쓰더니. 부인네가 손등으로 눈을 가렸고 누군가 콧물을 훌쩍 들이마셨다. 김씨는 황황히 그 자리를 떴다. 그 뒷덜미에 동네 아낙네들의 뒷공론이 쏟아졌다. 얼마나 정이 깊었으면 젊은 여자가 혼자 38선을 넘었을까? 결혼한 지 석 달도 못 돼서 헤어졌대요. 처음엔 며칠 피해 있다가 올 줄만 알았지 신랑이 38선을 다신 못 넘을 줄이야 생각인들 했겠어? 그땐 그렇게 생이별한 사람들도 많았다면서? 그러니 10년 동안 수절하면서 찾아 헤맨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아무리 남이 남편이 되어 있기로 피차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었겠어? 그러다 보니 애까지 낳게 되었겠지. 그런데 죽을 사람이 저 죽을 예감이라도 있었을까? 여태 가만히 있다가 바로 석 달 전인가 동사무소에다 자기 어머니를 거택보호자 신청을 했다잖아? 그러게나 말이야.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 어머니 목구멍에 풀칠할 마련을 해놓은 셈이 되었으니. 빈 자전거로 내려가는 길이건만 김씨는 페달을 밟는 두 다리가 납덩이라도 단 것처럼 무거웠다. 이제 저 할머니는 서류상으로나 실제 상황으로나 나무랄 데 없는 거택보호 대상자인가. 그러다가 죄스러운 생각에 얼른 머리를 흔드는 김씨의 눈앞에 문득 조그만 보퉁이 하나를 들고 피난민 틈에 섞여 38선을 넘는 애젊은 새댁의 모습이 떠올랐다. 저도 모르게 눈앞이 흐려진 순간 김씨의 몸이 갑자기 자전거와 함께 공중으로 솟았다가 중심을 못 잡고 나가떨어졌다. 잠시 후 김씨는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일어나 앉았다. 모질게 갈아붙여 찢어진 천 사이로 드러난 피 흐르는 정강이를 문지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노라니 바로 눈앞 길 위에 뾰족 솟아오른 돌멩이가 보인다. 김씨는 눈앞의 돌멩이를 욕한다는 게 깨닫고 보니 엉뚱한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빌어먹을 놈의 38선. 오늘은 특별히 두 편의 작품을 하나의 영상에 붙여서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첫 번째 작품은 권여선 작가의 은반지라는 작품이었고요.
두 번째 작품은 이해숙 작가의 예감이라는 아주 짧은 길이의 작품이었습니다. 음반지는요, 큰 딸과 작은 딸이 근처에 따로 살고 있었지만 어느 자식에게도 의탁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던 오여사가 이전에 같이 살던 심여사를 찾아 지방의 어느 작은 요양소로 찾아가서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고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에게 좋은 기억이 상대방에게도 꼭 좋은 기억으로 남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여사는 함께 살던 심여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 있는 자녀에게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에게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요양소로 들어간 것에 대해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얹혀 사느니 심여사와 함께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하기 위해 찾아간 거였는데 거기서 만난 심여사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여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을 듣게 된 건데요. 심여사가 그간 오여사에게 얼마나 섭섭했는지 과거의 기억들을 들춰내면서 오여사의 마음에 상처가 날 만한 말들을 했습니다. 오여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자기가 한 행동들이 심여사에게 그닥 크게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이상한 말들을 심여사로부터 듣게 되니 혹시 어쩌면 심여사가 이 요상한 요양소에 있으면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말투에 당황스럽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장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게 한다고 생각한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도 역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결국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인데요. 오여사의 두 딸 사이에서도 비슷한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두 사람도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상대의 마음까지를 다 헤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보살이죠. 그럼에도 좀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예감은요. 원래 일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해숙 작가의 작품 황혼의 이야기 속에 포함된 짧은 단편 3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땐 제가 그 중 두 편만 읽어드렸죠. 그 세 번째 작품이 바로 예감이었는데요. 이건 길이가 많이 짧다 보니 따로 영상으로 만들기에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이번에 음반지와 함께 묶어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이 작품도 재미있었죠? 짧지만 내용은 역시 강렬했습니다. 이 작품 속엔 두 가지 눈여겨볼 만한 거리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국가의 혜택의 불공정성이라는 점과 또 한 가지는 남의 사정은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동사무소의 쌀을 생활보호 대상자 집에 자전거로 전달해주는 김씨의 생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쌀이나 생활지원비 같은 건 오씨 할머니보다는 오히려 지씨 할머니에게 주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씨 할머니에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아들이 있지만 서류상에는 없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반면에 지씨 할머니에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자식들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생활이 거의 막막했거든요. 제가 봐도 지씨 할머니가 더 좀 딱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씨 할머니 사정을 듣고 보니 그게 참 그 할머니의 사정도 그리 쉽게 생각할 만한 게 아니더군요. 더구나 얼마 전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젠 서류상으로도 실제로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김씨의 모습이 참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필이면 그 38선 때문에
라는 김 씨의 짧은 읊조림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뭔지, 또 분단이 뭔지, 짧은 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여선 작가의 단편소설 은반지와 이해숙 작가의 예감 두 편을 연달아서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